7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었을 때에는 토지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목이 아니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22번.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참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게 틀렸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 매매계약,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고요. 안 하면 60일 이내 안 하면 지금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60일도 30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번 시험에는 60일로 나온다고요.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죠.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고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뭐냐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매매의 경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특례는 특별한 예외죠. 지금 외국인 특례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 특례. 즉 특례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이나 승여계약은 신고를 안 하는데 외국인은 해야 된다고요. 그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번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1번. 그래서 또 외국인 특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X입니다. 2번.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는 6월 이내입니다. 6월, 우리 프린트 6월을 별로 안 찾아봤는데 6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에 있어요? 6월이 42번에 동그라미 5번, 6번 밑줄 지나세요. 42번에 14개가 있습니다. 14개, 6월 14개. 특히 14번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해 줘야 되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27번에 있죠. 외국인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7번에 보면은 군문자야 있습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 군문자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27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계속보유신고도 6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2분의 1.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 거기에 2분의 1에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외국인 용어 정의의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2번에 1번이 답이고요. 23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교육공개사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상 외국인에 속한다. 맞습니다. 용어정의에 있습니다.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특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7번에도 있고 27번보다 56번에 보겠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56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9번 20번 보십시오. 19번 20번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9번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2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 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물 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군문자야 문화재보호구역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물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맞습니다. 1개월 프린트 1개월에 보면 이게 있죠. 1개월 자꾸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숫자 1개월은 45번에 4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2번 1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2번 외국인 취득 신고사항 그 다음에 허가사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3번에 보면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밑줄 쳐놓으세요. 12번, 1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이외의 경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2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7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7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3번, 4번은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7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4번.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예,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등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 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승여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계속 보유하려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군문자야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받는 게 아니라 누구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군문자야에서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신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6월 이내 계약 이외의 경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3번이 맞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매매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한번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번 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입니까? 1개월 이내죠.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12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7번도 다 같은 중복 문제인데요. 1번이 답입니다.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 특례잖아요. 특례 지금. 특례니까 매매는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으면 특례에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예외는 아니라고요. 27회 기출문제입니다. 27회 기출문제.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외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는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했는데 1번 생태경관보전지역 군문자야 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허가받아야 됩니다. 경매는 60일 이내가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속 예,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부동산 등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한 때에도 외국인 특례에 따라 또 신고해야 된다. X죠? 한번 신고했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면 특례에 따라 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중복됩니다. 자, 29번 마지막 문제인데 외국인 이 한 문제가 시험 출제됩니다. 외국인 특례가 틀린 것,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계약 이외의 원인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매매의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한번 했다면 특례에서 또 한번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3번이 맞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매매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분의 1 이상이니까 딱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적용되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능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자, 17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2017년도 초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두 문제 평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올해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9회 시험에 이 30번 문제가 나왔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2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주소 이런 거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 봐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3번 이전 설정하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서 그 다음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건 서식을 봐야 되는데 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사이드에 있는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3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허가구역 지정은 그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5일이라는 숫자 들어가는 것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했을 때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의 경우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니언도. 디귿,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예, 2년입니다. 2년. 2년. 우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서브노트 8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토지취득, 주택용지, 편익시설 2년이고 사업용 토지,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보존 5년, 기타 이게 말하지 않는 건 5년입니다. 의무기간. 그래서 5년, 2년 맞습니다. 2년. 주택용지는 2년 맞습니다. 이것도 리얼. 토지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죠.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유동적무효. 이건 민법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적무효입니다. 2번 허가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깰 수도 있습니다.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소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3번. 33번 틀린 것인데 1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한 번 더 보세요. 그 55번에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 20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는 2년에 2천만 원이고 3번에 2번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지적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 특례가 아닌 우리 그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허가구역에서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우리 서브노트 88페이지에 있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88페이지에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을 보면 방치하면 10%,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5%, 그 다음에 임대한 경우에는 7%, 임대는 7%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7%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77페이지 33번에 4번 맞습니다. 5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한 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0일. 3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30일. 숫자 30일이 35번에 있는데 35번에 그게 동그라미 8번에 보면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제도에서 이행강제금 이신청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그런데 1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5번에 보면 1월, 1월이 4번, 그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다섯 개 있습니다. 1월입니다. 전부 다 1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모두 1월입니다. 1월. 근데 이행강제금 이의신청만 30일입니다. 30일. 34번 보겠습니다.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급하게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소위 양벌 규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 규정입니다. 2번 다만 이런 이 양벌 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양벌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고 지금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 규정이죠. 3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의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면 이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5분의 1이면 600만 원이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면 3,600만 원, 줄이면 2,400만 원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하면 면제감경 대상이 된다라는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7번에 보면 있잖아요. 47번 47번에 보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가 아니라 취득가격의 100분 5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취득세 3배였습니다. 지금은 취득가격의 100분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외국인 등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특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이게 적어놨네요. 교환 증여계약은 300만 원,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매매로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그래서 특례니까 300만 원 맞고요. 5번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번 이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는 대해서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고 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다운 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여전히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현재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보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 허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그 보상금 제도 받으셨죠? 보상금 제도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3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37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거짓 신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구체적 기준은 400만 원이다. 이게 구체적 기준까지는 좀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을 좀 희박합니다. 예, 400만 원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2번 잘 모르는 거는 답으로 하지 마세요. 처음 들어보는 거는 만약에 실제 시험에 가서도 신고 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의 경우는 5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런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2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2회가 아니라 47번에 보니까 몇 회입니까? 3회지요. 3회 이상.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암기해야 될 게 신고해야 될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다음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 주지사 종목 5가지가 있고요. 변경신고가 지분 변경 도면 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지득 특례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7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작년에는 한 35문제가 여기서 출제됐습니다. 원래 그 산업인력공단에 보면은 법령이 70% 실무가 30% 내외로 출제된다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법령 비중이 높았다고요? 근데 올해는 어렵게 낸다면 실무 비중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벌써 공인중개사법 어렵게 낸다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인터넷에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아직은 전혀 모릅니다. 출제위원들은 거의 2주 전에 소집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는 없고요. 물론 지금 현재 1차 합격자가 2만 3천 명 정도 있기 때문에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어렵게 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나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 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최근에는 공법이 어렵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왔는데 올해는 또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 하더라도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알면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두 장만 정확하게 알아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실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